이슈 파워 10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다시 한번 골드만삭스 측에서 4분기의 DRAM 가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에서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된 유의미한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현재 좀 변화점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부분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부터 뭐 10만 원대 가까이까지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8월이었던가요? 7만 원대가 또 깨지기도 했거든요. 네네. 어제 시장에선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전반적인 주가 부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굉장히 시장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잖아요. 삼성전자가 5%가 오르고 SK하이닉스가 7%나 오르는 흐름을 보였는데 뭐 오늘은 지금 이제 보합권에 있다가 지금 네. 약간 강세로 전환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36조 원이나 네. 팔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조 3천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심이 없나? 약간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으로 작용이 됐던 건데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다운 리스크가 상당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사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다시 약간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내년 한 2월이나 5월 이 둘 중에 하나 정도의 저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부분을 짚고 왔는데 결국에는 변화가 수급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가 네. 하루 만에 반전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 네. 뭐 디랭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사실 의견이 좀 분분했었어요. 갑자기 네.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그 사실 국내에서는 항상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잘 듣질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IB들이 좀 뷰를 바꾼 것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주면서 이런 것들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에버코어나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네. 뭐 사실 그렇게 DRAM 가격이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내년 2분기면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저도 그걸 보면서 별로 그냥 반신반했던 것 같아요. 워낙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내내 눌러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뭐가 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약간 말을 바꾸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얘기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마이크론도 지난주에 사실 많이 올랐던 것도 네. 사실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어제도 1%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수급에 좀 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근데 완전히 돌아섰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거 분분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좀 더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된다는 이제 말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반도체 섹터를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여기서 저점이다. 더 이상 이제 7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을 거다. 좀 이런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눌러왔던 모습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는 약간 그런 흐름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급등 흐름이 나왔던 만큼 오늘 아침에 또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는 급등이 나온 만큼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국민주 아니겠습니까? 네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뭐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된 어떤 투자 계획이 나오면은 주가가 유의미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6개월 전부터 나왔던 맞습니다. 이야기이거든요. 요즘 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맞아요. 사실 그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항상 기다렸던 부분이에요.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면은 오를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왔었는데 뭐 1년의 사정 때문에 사실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못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뭐 백악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백악관이나 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이제 신규 반도체 투자 계획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협상이 된 상태다. 좀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수급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텍사스주에 있는 공장을 이제 짓겠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 삼성전자가 예전부터 그 파운드리에서 대만 TSMC를 좀 뛰어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만 TSMC는 그동안 신규 투자 계획을 엄청나게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삼전도 많이 하긴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공장을 어떻게 짓겠다 이런 건 얘기만 있었는데 이렇게 확정된 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발표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M&A를 사실 시장에서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M&A를 많이 해서 약간 사업 영역을 넓혀야 된다. 그리고 뭐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방문을 하고 아마존을 방문하고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면서 아무래도 좀 M&A 소식도 있지 않겠냐고 그냥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영 일선의 완전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아무래도 좀 시장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빨리 이제 경영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네. 것들이 많이 힘을 받았던 거니까 아무래도 그걸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M&A나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좀 시장에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